지금 다 사놓고 사주셨어요? 네. 그 워킹 데드, 어쌔신 크레이드. 워킹 데드 게임으로 있어요? 워킹 데드. 그 출연진들을 모델로 한 건데 스토리는 다른. 미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뭐 방송 보신 분들이랑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그 새로 같이 하시는 분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인수인계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게 단순히 아 생각만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핑계죠.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못해 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인재 영입을 할 거고요. 네. 방송 쪽으로도 방송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영입을 할 거고. 지금 보세요. 블랙옵스 2가 나왔고 히트맨 신작이 나왔고 맥스페인 3가 나왔는데 내가 그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어세신 크리드 3가 나왔는데도 내가 그 게임을 못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경영하시죠. 내가 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당군 난데 그래요 당군씨 어? 뭐 게임 이름 얘기한 거야? 난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LOL은 나 LOL에서 나는 빠지고 나는 다른 게임들 이제 비디오 게임이나 다른 게임들에 내가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하고 LOL은 어쨌든 다 잘 되잖아. 이미 우리도 당군이 다 나보다 더 잘하고 있고. 그럼 비디오 게임들 말고 다른 온라인 게임들 하시면 안 돼요? 클로즈 베타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도 할 거고. 그런 그러니까 좀 다른 분야들. 그러니까 좀 그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거. 컴파. 좀 다른 게임들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고. 게램프드. 캐롤 오브 파이터. 아이돌 마스터. 괜찮네. 오디션. 오 생각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습니다. 왜? 게임 재미 없어? 아니 사장님이 막. 메이플 소리 하고 초딩들하고 싸우고 막 큐큐큐큐 거기서 그러고 있어 봐. 큐큐큐큐는 LOL에서도 나는 큐큐큐큐를 좋아하거든. 소라카 이블린 큐큐큐큐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골격은 LOL은 어쨌든 가장 핫한 게임이고 가장 중요한 나이스 게임 때 가장 중요한 기둥 컨텐츠예요. 네. 그 기둥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 격가지가 있어야. 그러니까 어딜 털어? 아 진짜 강호지 뭐 하는 거야? 진짜. 카메라 아니 이쪽을 뭐 먹어야지 뭐 카메라를 향해서 자신감 쩐다 진짜 온라인 주제. 텐트 치면 다야? 뭔 텐트? 옷에 뭐 없었어요? 어? 검은색이라. 아 아니, 그걸 왜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카메라한테 향해서 이게 있어? 이게 아니, 내 나. 반대로 보면 왜 자기들 보면서 그런 이쪽도 말하고. 있잖아. 아니 카메라인데 내가 상대 이제 안 나올 거라 참. 어디부터 자꾸 나와 갖고 그러는데. 악플을 달지 않나. 아 진짜 다나무라. 인천 불기둥이로구만. 안동 불기둥만이 아니었어. 샤이랑 그래서 친하구만. 안 친해 안 친해. 원령입니다. 그 작가가 적어준 얘기를 할까요? 아 그래요. 저희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참 재밌게 써놨어요. 네. 신입사원 평가를 일반적으로 사고를 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순리인데 네. 우리는 들어오고 나서 사고를 치는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네. 회사가 생사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네. 전직 키보디스트의 게임도 못해서 방송 사고 치는 작가까지 항복을 하고 20분 내에 오세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 근데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시청자분들도 이야기를 해서 다른 회사는 신입사원이 오면은 환영으로 회식을 하는데 네. SKMTV에서는 집으로 해줬다. 그렇습니다. 환영 기념으로 야근이 있죠. 네. 우리. 근데 그때 회식도 했어. 소고기 먹었잖아. 맞아요. 들어오면 뭐 하겠노. 그렇죠. 소고기 먹겠지. 소고기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의욕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도 새로 오신 분들의 손과 힘을 통해서 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이스게임TV에서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그 뽑은 인원
수준의 인을 뽑았다면 진짜 회사 대격변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진짜. 겉에서 봤을 때는 한꺼번에 그 정도 인원을 확 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진짜 여기서 쓰러지냐 아니면 앞으로 확 뛰어나가는 결정을 했구나라는. 근데 조만간에 다 남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다 남아주면 좋은데 쉽지 않거든요. 나이스게임TV라는 회사가 환경이 척박해요. 네, 사막에서 모세를 따라서 뭐 그 느낌이죠. 네, 그래서 다 남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그 인재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연락 오는 분들 위주로 뭐 나이스게임TV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고 연락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전부터 줄기차게 그 얘기했었던 제가 홀스의 비디오 게임 인플렉스 이제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에 비디오 게임 방송을 일단은 들어갈 거고요.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온라인 게임 하면 안 되냐는 거는 그걸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 당연하죠. 기왕이면 돈 벌 수 있는 걸로. 비디오 게임 돈 돼? 온라인 게임 해야 되는데 국산 게임 풀배 뭐 5배 이런 거. 근데 비디오 게임들을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다른 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이건 뭐냐면 비디오 게임은 나는 월정액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원래는. 이게 비디오 게임은 편수가 되게 많아요. 플레이 시간이 길잖아. 그러면 한 40분 단위로 잘라도 편수가 엄청 많아. 그리고 일단은 스토리가 있다 쭉 있기 때문에 결말이 있다는 건 컨텐츠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껌껌이 500원씩 주고 다운받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월정액이면은 양이 많은데다가 부담 없이 골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은 우리가 그쪽에다 돈을 받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무데도 이제 안 다루는 게 문제인 거지. 아무데도 안 다루고 있다라는 게 문제. 그래서 그걸 좀 더 재밌게 해주고 희소성이 있다. 이거는 진짜 월정액의 포인트는 나는 그런 비디오 게임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다루지 않는 패키지 게임들. 퀄리티가 있는 패키지 게임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가는. 네. 그거는 이제 진짜 월정액 고객들한테는 부담 없이 이제 계속 그리고 몇 편에 재밌었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 받아서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화질에 좀 더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비디오 게임은 좀 많이 보고 있어. 재밌는 게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월정의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거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건 너무 슬퍼.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나 막 너무 슬퍼. 페이스북에도 되게 네. 여러분 막 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페이스북 얘기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희소식을 드디어 헛개수 후원을 해준 분이 바이럴 마케팅이 잘 돼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는 나 피드백이 왔어요. 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진짜?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이럴 마케팅 해주시고 SNS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데 뭐 징징샷도 올려주고 헛개수 하면 이제는 연관 검색으로 NLB 뜬다고 합니다. 진짜 다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념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한번? 해드리죠 한번. 네 그렇습니다. 오프닝 한번 이 정도야 뭐 오프닝 당근이 나오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니야 빨리 일로 와. 아 이거 왜? 아 일로 와야 돼. 너 오늘 말이 너무 없었어. 빨리 와. 빨리 와 좀. 자고 자놓고서 언제 잤다고? 왜 자놓고? 잔 거 아니야. 이발려고 기기 아니냐고 그러더니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이발려고 기기 아니냐고. 목도 풀고 프로답게. 아 이거 왜 하는데 여기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하려면 지금 정작 밖에서 광고주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거 미리 따나요? 자기가 알았나 봐. 좀 따놓고 좀 마셔놔야 돼. 네가 맨날 하는 거잖아. 좀 마시셔야 돼. 이게 넘칠 수. 아 이게 되게 상황이 노하우가 있구나.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고개는 왼쪽으로 90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50도인가? 아니야 왼쪽으로 50도. 보통 오른쪽으로 했잖아요. 아니지. 아 그렇습니다. 아, 각자 마음대로 하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 해야 돼. 오른쪽이 맞아. 오른쪽 오른쪽. 웃으면 안 돼요. 자 방송 들어갑니다. 3, 2, 1, 고! 승리를 향한 갈증의 수 헛개수! 틀렸잖아. 오른팔로 들어야지. 다시 가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들어야 죄송합니다. 되는 거야. 오른팔로 죄송합니다. 들어. 오른팔로 듣는 거야. 네. 진짜 딱 보이잖아. 초가. 방송 들어갑니다. 승리를 향한 갈증의 수 헛개수!
헛개서와 함께하는 NLB 윈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웃기는 것 같아. 할 때마다 그때 위기였어. 눈이었어. 눈이었을 떠져가지고 반대 반응을 한번 한 거. 그 아니 방향 바꿨던 거 그게 터지나? 방향 이쪽으로 할 때 안 터지고? 나 터질 수 있어. 근데 우리 참았잖아. 여러분 아이디어를 올려주세요. 뭔가 여기서 조금씩 변주를 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거를 지금 헛개수 말씀 그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헛개수 담당자분 헛개수 쪽에서 우리 후원사에서 시리즈물을 만들고 싶어요. 그 장면만 따서 아 오프닝을. 네. 진짜 쓸수 약간씩 가지고. 약간씩 바꿨으면 해. 같은 것만 똑같이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했잖아. 그 이제 처음에만 하잖아 그거를. 네. 근데 경기마다 하면서 멘트를 좀 바꿨으면 했었거든. 후원합니다. 아 일단 홍보하고 막 이러면서 야 그거 안 웃고 할 수 있으면 대박. 안 터지고 할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그거. 맞아. 처음에는 건배 러브샷 2 러브샷 3 아, 그래 그거 괜찮다. 나중에 봐 여기다 러브샷 4 쇠고래 쇠고래 부생기 넣고 말하고 아, 이거 진짜 안 터지고 할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안 터지고 여러분 아이디어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만드는 멘트도 막 그런 멘트도 좀 바꿔 승리를 향한 갈증에서 해야 뭐 얘기했잖아 근데 뭐 블루버프보다 헛개수 뭐 이런 거 괜찮다 그런 식으로 바론버프보다 헛개수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바탕 삼아서 선물도 당연히 드리고 헛개수 한 박스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에게 네. 채택되시면 헛개수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퍼스트 블루보다 헛개수 좋다 펜타킬보다 헛개수 이런 거 그거 말고 그거밖에 없어 다 보다야 왜냐면 멘트를 에너지 파워 오 개재수 아, 그런 거 이런 거 멘트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시리즈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그 광고주가 만족하고 있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12월을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 이제 좀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그 아까 홍보해드린 내일 이제 인천 네. 송도 네. 컨벤션 자막 혹시 써줄 수 있나? 네 제발 와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와주세요 다 같이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네. 제발 와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와주세요 관중을 위한 갈증에서 제발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좀 절실한데 너무 거지같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절실해 우리한테 내가 지금 이번에는 막 저녁 때 결제해달라고 말을 못하는데 이거는 그만큼 좀 사람들이 많이 와주고 나이스 게임 TV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 이게 행사 자체가 나이스 게임 TV 우리가 집계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어깨 딱 설 수 있는 그리고 행사 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그 레저 스포츠들 종목별로 이렇게 행사가 막 있는 가운데 e스포츠 종목이 가운데 시범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짜 e스포츠에 말하자면 위상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다른 스포츠 관계자 이런 분들도 보셨을 때 e스포츠라는 게 이 정도구나 한 번만 와주십시오 여러분 연수구 쪽 그쪽은 다 가까우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연수구구나 동구가 네. 네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일부 멤버들은 내일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 또 바로 저희 둘이서 이제 오늘? 저희 둘과 카페디와 네 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은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관광 레저 스포츠 페어 네. 오세요 멀지 않아요 인천 2호선 타고 오면 금방 옵니다 인천 2호선? 인천 2호선 인천에 2호선이 생겼어? 1호선 인천 생겼어요 생기려고 예정이에요 인천 거기까지는 있잖아요. 인천 지하철, 인천 지하철 타고 오면 돼요. 인천 자체 지하철이 있어요? 응. 아, 나씨. 일산에 있냐? 저 분당이요. 아, 분당에 있냐? 분당선 있죠. 인천이 있어, 인천 지하철. 아, 좀 몰라서. 1호선이잖아, 국철. 아니요, 인천 지하철 따로 있죠. 인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국철하고 연결이 돼 있지. 간설수설하고 있네. 와. 소구에는 계속 공사 중이잖아. 네, 소구에는 없어요. 그건 아직 공사 중이잖아. 네, 소구에는 없습니다. 네. 2호선이 소구에 맞아, 인천대역 입구. 네, 네 인천대, 아, 인천대가 일로 옮겼어요. 아, 인천대역 입구. 인천대가 일로 옮기면서 기존의 인천대가 한림가가 됐다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많이 와주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거고, 또 거기에 이어서. 그렇죠. 그, 저희가 얘기했던 늙인들을 위한 방송. 네. 약간 파일럿성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바로 해서 오늘 다 빨리 올려주시는 분들. 오늘 다 결정할게요. 네. 누구, 어떤 분이 추첨에 뽑혔는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는 쪽으로. 몇 명이나 올렸어요? 어? 뭘?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 말씀 드리고, 아, 또 따로 연락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네. 사인해드리고, 포옹해드리고, 키스해드리고, 데이트 해드립니다. 뭐 키스를 해드려. 아, 원하시면. 뭘, 원하지 뭘 해줘. 니가 줄 거야? 그거 낫겠네. 복수해줍니다! 당근해줍니다! 나이순이야. 아, 커피도 좋아하잖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롤러와는 여기서 킬링캠프는, 일단은 시즌1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사실 고백을 하면, 원래는 킬링캠프가 끝나고 슈퍼스타일 시즌2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플렉스 개편하고 이거 하느라고 슈퍼스타일 시즌2 준비를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홍보도 해야 되고 참가자도 신청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킬링캠프를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용쟁우투는 3-4회전이 남아있고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 여러분께 또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잘 마무리하고 뭐 그거 용쟁우투. 마무리하고 이제 비화를 그렇죠. 네, 용쟁우투 관련된 이야기는 네. 뒷이야기는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고, 빗돌은 그래도 그거는 얘기하지 말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아까 무슨 뭔 상관이냐, 이제. 아, 너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 일부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뭐. 그 일부가 뭔데? 여기까지! 여러 개가 있나 보네요. 네. 대충 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하나만 표현하자면, 정말, 아우.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저희가 7년을 했고 뭐 이런 용쟁우투와 사실 비슷한 형식의 리그를 많이 진행한 기간만으로 따져도 1년은 넘을 텐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에이, 한꺼번에 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애들 데리고 워스리 대회도 해봤고 유럽 중국 애들 다 불러도 워스리 대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번 용쟁우투만큼 힘든 적은 처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용쟁우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네. 이 용쟁우투의 뒷얘기를. 네. 그래서 3, 4회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승전 뒤에 텀도 있고 좀 맥이 끊긴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매치 자체가 LGIM, 인비터스 게임 매치가 좋으니까는 그렇죠. 그 두 팀의 대결을 IG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팀 WA보다 팀 WA 너무 강한데 그 웨이샤워를 보는 맛이 IG는 전체 이 전략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PDD 네. 그리고 쯔타이 라인 그 챔피언스와 그리고 이번에 TGC에서 인비터스 게이밍이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힌 부분 때문에 팀 내부 쪽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소식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멤버가 출전을 할 수도 있고 변화되기 전에 멤버가 마지막으로 치르는 대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비터스 게이밍을 라이스 게임 팀 배틀을 통해서 좋아하게 되신 팬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난 뜬금없이 옛날에 그 카오스 때도 대리 그렇죠. 문제 그거 어떻게 돼? 그래 어떻게 그래서 어떤 고생을 했어요? 마음 고생만 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롤러와 특집으로. 아우. 아까 무슨 CCB 대리 때보다 더 마음 고생.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CCB 대리는 진짜 통수라는 무엇인가? 이거 내 뒤통수를 빗돌이 뒤통수를 빡! 대리 나이 다섯 명이 다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알고 보니? 그것도 근데 그런 수준이 말씀했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도 여기까지 이거는 그 대리 게임을 한 날 나랑 빗돌이랑 그 대리 한 놈들이랑 만났어 맞았다. 만났어 맞아 이 새끼들이 그런 놈들이라니까 어떻게 근데... 만났어요? 아니 그냥 걔네는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얘네끼리 그냥 거죠. 오프라인 번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갔는데 그래? 우리 방송 끝났으니까 만나자 얘네는 뭐였어요? 아 PC방에서 CCB 보다 왔어요? 그게 대리를 하고 있었어 대리를 하고 만난 거예요 우리를 만난 거야 어떻게 알아요? 대리. 나중에 다 밝혀졌어 다 밝혀졌지 애들이 탐정가들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탐정가들이 세상엔 우리 맵팩 전문가 CRL도 있잖아요 맵팩 탐정 전문가 그걸 어떻게 밝혀졌냐 더 신기하다 그 리플레이가 있으면 그냥 밝혀지거든. 단축키 쓰는 것도 다 다르고 아이템 놓는 위치, 그러니까 단축키 쓰는. 그때 그 상황이 되게 애매했던 게 저희는 그때 그
직접 만났잖아 이렇게. 만나고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아 그래 니네 같이 모여서 얘네 게임하고 우리 방송보다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네가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 시점부터 저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우리가 만났는데 뭐 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커버를 친 거야 말하자면. 아니다 우리 얘네 만났다 그냥 한 거 아닐 거다. 실드를 친 거네? 네 만났으니까 만났으니까 우리는. 하지만 그게 아 그런 일이 있어. 그때 진짜 상처에 비하면 지금 뭐 용재호트는 껌이지 껌. 그냥 막 이런 데 헤드립 치는 뭐 이런 거를 뭐 뽑아서 어쨌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지금 활동 중인 선수 있어요? 응 많지. 많잖아. 다 알잖아. 아 이거 카우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 진짜? 근데 그건 어쨌든 이제 다 지난 일이고 너무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고 어차피 그런 애들도 다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걔네들도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거야. 어차피 CCB가 아마추어들 대회였고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그냥 재미로 그냥 한 건데 재미로 대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였냐면은 잘하는 애들끼리 맞으면 뭐였어요. 근데 이때 그 CCB 경기가 있던 팀이 얘네가 꼭 이기고 싶어하던 라이벌 팀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김에 더 잘하는 팀, 더 잘하는 그러니까, 선수들을 꼬신 거야? 해달라고? 아니 아니야 그런 개념 자체가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LOL로 따지면 그러니까 팀이 아주브랑 낮이 있어요. 네. 근데 아주브랑 LG가 게임을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아니 아니 원래 근데 LG 대 아주브였어요. 근데 여기 나진이 LG인 척하고 게임을 한 거지. 얘네 아주브랑 이 대회에서 꼭 붙어서 우리가 한번 붙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겨서 얘를 떨어뜨리고 대리로 게임을 해서 뭔가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얘를 진짜 그냥 이렇게 하자는 게 철없는 애들 거. 생각 그냥 진짜 겜덕들 생각 그냥. 그 중에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게 일이 일파만파 막 커진 거지. 엄청 커져서 걔네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커졌다 그래봐야 사실 카우스판에서는 그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일이야. 그렇죠. 사실은 내가 친구들 만나서 아 나 지금 이러이러한 거에 그래? 힘드냐? 그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 겁니다 사실은. 나한테는 되게 아픈 기억이지만 나는 뭐 다른 애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이런 애를 뭐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나 홀수 형한테 뭐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거에 흥분할 필요가 없어. 이 정도인 나도 걔네들하고 다 지금 잘 지내. 다 용서하고 걔네들도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막 사과도 못하는 거 미안해서 내 얼굴도 못 보고 완전히 그 정도로 자기도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지. 그러면서 막 사과를 하는데 뭐 피 안 받아줘. 시간 지나서 지금은 뭐 다 지내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농담으로 야 너 나한테 니가 씨 너 야 어? 그럼 은교 그급은 아니에요. 애들이 그급까지는 안 올라와. 그 정도 선수들 네.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또 인생사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다 재밌는 일들이야. 그때 막 진짜 막 하, 머리 깨질 것 같고 막 했었는데 그럼요. 되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도 그때는 막 되게 막 죽을 것 같고 막 뭔가 되게 심각했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냥 그래 옛날에 그런 일 있었지? 너무 오래돼서 저한테는 이번 주가 저한테는 나중에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주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헤어졌어요? 진짜요? 뭔 소리야? 아 진짜요? 근데 괜히 잘못 말했나? 그래서? 그거 아니죠? 받았어.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죠? 아니죠. 자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한 주를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힘이 많이 납니다. 네. 까지만 마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롤러와 끝! 뿅 안녕.